예, 이번 시간에는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가 계산입니다. 예, 교재는 530쪽이죠, 그죠?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원가 요소 있죠, 그죠? 원가 요소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 우리가 전부원가계산하고 직접 그렸잖아, 그죠? 여기 와서는 요거 네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 원가 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간접비, 고정 간접비. 아, 좀 특이하죠, 그죠? 뭐죠? 제조 간접비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눠놨습니다, 그죠? 변동비와 고정비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제가 앞 시간에 한 말씀드렸죠, 그죠? 변동비와 고정비라는 것은 말도 그대로 변동비라는 것은 변동하고 이런 고정돼 있는 거잖아, 그죠? 한개 만들었을 때 10원 들어가고 두개 만들면은 20원, 세개 만들면은 30원 들어가. 여기 변동비고 한개 만들어도 10원, 두개 만들어도 10원, 세 개만 15원 이 고정비다, 그죠? 생산 수량하고 무관하죠. 이게 고정비입니다. 그럼 이게 대표적인 뭘까요? 그렇죠. 집세. 집세라든지 보험료 같은 거. 이거는 재료비 같은 거. 인건비, 그죠? 이런 게 이어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걸 구분했는데, 자, 항상 포인트를 생각하세요, 포인트.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차이 분석이잖아, 그죠? 가수, 임신. 그렇죠? 가수, 임신,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율 차이, 시간 차이. 그죠? 그거 딱네 가지. 실 만들던 거 생각하셔야 되고. 표준하고 직접. 뭐 직접을 다른 말로 변동이라 합니다. 예. 나오면은 요거 네개딱 기억하셔야 돼요. 요소 네 개.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저기에 변동과 직접 어떻게 구분하나 이러면은 자, 이 그림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제가 이 그림 여러분 그렸죠, 그죠? 뭐 만듭니까? 그죠? 옷을 만들고, 또, 예, 의자도 만들고, 또칼 만든다, 그죠?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뭡니까? 형광등이죠, 그죠? 형광등이고, 요거는 수도 요금. 그죠? 그리고 이 건물의 집세. 임차료가 있을 거고, 이 건물에 또 보험료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등등등, 그죠? 있죠. 자, 이때, 이런 게 간접비잖아, 그죠? 쉽게 말씀, 이게 여 직접 들어간 건 직접, 이게 간접비죠. 그런데, 요런 거는 말하면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매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우리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 이거는 금액이 변동되잖아. 변동 간접비. 그 집세 같은 거는 똑같죠, 매월, 그죠? 그게 고정 간접비라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고정 간접비. 요런 부분들은 변동 간접비.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요거까지만 원가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직접 원가 계산 또는 변동 원가 계산이란 변동비만 한다 해서 변동 원가 계산합니다. 요거 직접 재료비도 변동비고 요것도 변동비잖아, 그죠? 요것도 변동비입니다, 그죠? 그 요걸 변동 원가 계산이다 또는 직접 원가 계산. 여기 직접이니까 같은 말이죠, 그죠? 헷갈리지 마세요. 직접 원가 계산이나 변동 원가 계산은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요걸 중심 잡아서는 직접 원가 계산이라 하고, 요 말을 이어가지고는 또 변동 원가 계산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요것만 원가 계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직접 원가 계산 또는 뭐라 하고, 변동 원가 계산이라 하고, 이걸 다 제조원가로 보는 걸 뭐라 하고,
전부 거기서 일합니다.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전체를 원가로 보는 거는 뭐라 하고 전부 원가에서. 요것만 제조 원가로 보는 거는 뭐 직접 원가에서. 다른 말로 뭐 변동 가격에서 일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이걸 전부를 제조 원가로 보는 거는 전부 원가에서. 요것만 원가로 보는 거는 뭐 직접 또는 뭐 변동이라 한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좀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만 합계, 요 합계만 가지고 원가를 알아보는 걸 우리가 직접 원가계산이다.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변동 원가계산이다. 알겠죠? 하고 이걸 전부 있잖아, 그죠? 이거 다 하는 걸 뭐라고 전부 원가계산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제 아셨으면은,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접 재료비가 50만원 들어갔고, 직접 노무비가 30만원이다. 그죠? 변동 제조 간접비가 20만원 들어갔고, 고정 제조 간접비가 10만원 들어갔다. 네, 이렇게. 이래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졌고. 생산량은 1000개. 이런 문제 자료가 주어졌다고 가정할게요.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묻는 것이 이 자료에 의한 전부 원가 계산과 직접 원가 계산을 했을 때 이 다른 말로 뭘 한다? 변동이 한다 그랬습니다. 했을 때 이 자료에 의한 제조 원가가 얼마고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제조 단가가 얼마고 이렇게. 그리고 기말 재고가 얼마고. 이익의 차이가 얼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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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는 게 이렇게. 예, 이래 물어봅니다. 묻는 게. 요런 자료를 주어주고 나서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제조 원가, 직접에 의한 제조 원가, 또 제조 단가, 또는 기말 재고에, 그리고 이익의 차이, 이렇게.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제조 원가라 하는 것은, 우리 여기서 이제 얘기했잖아, 그죠? 요걸 다 대인 게 제조 원가인데, 여기까지만 더하고, 요걸 이제, 요거 직접 일단 여기까지 원가로 봅니다. 요걸 비용 처리해버리죠. 요게 직접 원가 계산이고, 이 전부를 제조 원가로 보는 것은 전부 원가 계산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간단하잖아, 그죠? 전부 일단 얼마? 다 더하면 되잖아요, 이거. 110만원. 110만원이네. 전부는 110만원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직접 얼마일까요? 이거 하면 되죠, 그럼. 얼마? 그죠, 100만원이지. 그죠? 이해하시겠죠? 뭐 어려운 거 없죠? 단가라 하는 거는 몇 개 만들었으면 1000개 만들었잖아. 얼마? 1100원. 그죠? 뭐 1000개 만들었으면 얼마? 1000원이지. 이렇게. 자, 항의제 단가 나왔습니다. 그죠? 1100원, 1000원이다. 그죠? 예. 1000개 만들었다가 7개 팔았죠. 몇 개 남았습니까? 300개 남았잖아. 기말에 남았 300개. 한 개 얼마짜리? 1100원짜리죠. 얼마? 33만원. 300개 남았잖아. 그죠? 얼마짜리? 1000원짜리 30만원. 이 기말입니다.
아, 여러분들 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말이 크면 이익도 크다. 기말이 작으면 이익이 적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비교하니까 여기 크네? 얼마 크죠? 3만 원 크네? 그래, 전부가 뭐보다? 직접보다 3만 원 크다? 그죠? 이 3만 원 크다. 기말이 크면 이익이 크니까. 다 했습니다. 이게 전부와 직접입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에 요래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면은 주관식 시험에서는 전부 원가 계산표가 있죠. 표. 또 직접 원가 계산표 그걸 작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그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그럼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 보세요. 요거. 여기 시험에 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익의 차이. 그러면 이 이익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3개 모두 6개를 구해야만이 요 금액을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바로 아는 방법이 없느냐? 그게 있습니다. 또 별다른 방법이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요게 원가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잖아. 그죠?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요것만큼 차이가 나더라. 요 고정 간접비 중에서 생산량 분의 재고량이죠. 결과적으로. 그죠? 기말만큼 차이 난다는 거는 생산량에서 판매량을 뺐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기말 재고잖아. 기말 재고 금액만큼 차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익의 차이가. 그 식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익의 차이를 바로 물어볼 때는 우리는 요런 식의 고정간접비 곱하기 생생판에다가 대입하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볼까요? 연습. 그럼 고정간접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정간접비 얼마죠? 10만 원이죠. 곱하기, 그죠? 생산량 몇 개입니까? 1000개죠. 1000개분에 마이너스 700개. 1000분에 300이다, 그죠? 얼마? 3만 원 나오죠? 그럼 이게 어느 게 큰지 어떻게 아느냐? 요게 크면은 전부가 큽니다. 요게 크면 이게 크다. 항상 요 생산량이 크면은 요게 크면은 전부가 크다. 요게 크면은 직접이 크다. 자, 생각해 보세요. 판매량이 클 수가 있겠을까요? 만약 우리가 생산량을 1000개 했는데 판매량 1200개를 했다. 그건 말이 됩니까? 1000개를 만들었는데 1200개 팔았다. 왜? 팔 수 있죠. 왜? 기초 재고가 있을 때죠. 기초에 넘어가는 재고가 있으면 가능하잖아. 그럼 기초 재고가 있다는 것은 많다는 것은 이익은 반대 현상이잖아. 그죠? 기말은 이익하고 비례한다 그랬잖아. 기말이 크면 이익도 커지지만은 기초가 커져버리면 이익은 작아지죠. 그래서 요게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냥 우리는, 근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전부가 큰 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 나왔었죠? 그죠? 이론상에서는 요게 큰 게 나올 수 있지만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또 나오면 어떡하, 또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직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23회 동안에. 아시겠죠? 23회지만은 횟수는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우리 주택관리사가 1회가 90년도가 아마 1회일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2년에 한 번 있었거든, 시험에. 공인노무사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2년에 한 번 시험 있었고 주택관리사도 2년에 시험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경륜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가 20, 이제 금년에 4회지만은 실제 주택관리사가 처음 시작한 연도 보면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오면 찍어야지. 그죠? 그런데, 그럼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까지 하시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요게 크면은 전부가 크고, 요게 크면은 직접 크다. 알겠죠? 우리 시험에는 항상 여기 큰 게 나옵니다. 예. 요겁니다, 요.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우리 요것만 딱 정리하시면 되잖아. 요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 요걸 묶어서 우리가 변동비라 하거든요. 변동비 요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고정비다 했을 때 보세요. 변동비가 500원이다. 시계만 원가죠, 그죠? 고정비는 집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0원이다. 그 변동비는 500원이고 고정비가 300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이 물건의 원가는 800원이죠. 그렇잖아, 그죠? 요걸 시계만 원가를 생각하세요. 집세 생각하세요. 변동비가 500원이고 고정비 300원, 원가 800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 내보고 600원에 만들어주세요 하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600원에. 그 이 물건의 원가는 얼마죠? 800원이잖아. 800원짜리인데 600원에 만들어다 이러면은 내가 손해보잖아. 그죠? 그런데 현재 우리 회사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공장에 지금 물량이 없어서 가동률이 70%입니다. 지금 30%는 기계를 못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주문 들어온 게 30%를 더 할 수 있는 주문이 들어왔다고 보장할게요. 기계는 못 돌리면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직원을 또 금방 줄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월급은 월급대로 기본급 줘야 되는데, 지금 가동률은 70%입니다. 30%도 증가시킬 수 있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600원에 달라 해렸습니다. 800원짜리를 600원에 만들어주면 내가 손해보죠? 그죠? 그렇지만 잘 보세요. 요 변동비가 600원이잖아. 이 고정비라는 거는 어차피 들어가는 겁니다. 집세는. 공장을 70% 가동하나 100% 가동하나 집세 3배는 그대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빼고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어? 보니까 100원 남네? 그죠? 요 100원을 뭐라느냐? 공원이익이라 이랍니다. 공원이익. 무슨 이익? 공원이익. 우리 흔히 이제 한계이익이다 말 쓰는데 한계이익, 공원이익 같은 말인데 한계익 말은 뭐 잘 안 쓰고 공원이익이라 이랍니다. 요거 100원도 이익에 공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거, 그죠? 요거, 만약에 이 사람이 400원에 주문이 들어왔다면 이거는 무조건 거절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 이하되면 안 되죠. 뭘 절대 팔면 안 되죠. 요거 이하돼도 팔더라도 요거 이하되면 안 된다. 그죠? 적어도.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죠? 믿지고 판다 하는 장사는 모두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왜 아 이거는 믿지고 판다 하죠. 그 거짓말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해 안 뒤로 가면 무조건 손해인데 안 파는 게 낫지 차라리. 이거는 넘는다 이거죠. 자 이거 본전보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차이를 무슨 얘기를 한다. 공원이익이라 이랍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요걸 알아봐야 되잖아. 요거 요걸 알아보는 원가 계산은 무슨 원가 계산이다. 그렇죠. 변동 원가 계산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원가 계산? 예, 직접 원가 계산. 원래 하는 게 이게 뭐다? 그렇죠. 이거는 전부 원가 계산이에요. 예. 원래는 우리가 이기죠, 그죠? 예. 그럼 이거는 요거는 원래 우리 하는 거. 요거 이제 요거 뭐죠? 내부용이잖아. 이런 거는 비밀이잖아. 이거 내 당신만 특별히 내가 이래 손해보고 해줄 테니까 절대 비밀 지키라. 그 대신에 앞으로 계속 우리한테 좀 단골을 하자. 그렇게 해줘. 그죠? 내부적으로. 요걸 우리가 내부 거래에 들어가는 거고 요게 이제 진짜 외부 거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외부용이다 내부용이다 이런 말 씁니다. 그 외부용의 대표가 뭐죠? 전부죠. 뭐 집집이다. 내부용이라 내부용. 알겠죠? 예. 또 전부고 또 이거 흡수라고. 다른 말 흡수를 하기도 합니다. 예. 외부용 전부 공급에서 내부용은 직접 공급에서이다. 예.
또 요거는 종합원각에서 이런 거 외부용이죠. 종합이죠. 어. 또 우리가 예. 여기 아까 하나 제가 금방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 주 하나 있던데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잠깐 좀 제가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 458쪽을 잠깐 한번 보세요. 458쪽에 아래 그 보시면은 기본 문제 하나 나와 있잖아요. 보이죠, 그죠? 458에 외부의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채무정보 제공을 위한 원계선방법을 가장 타당한 것 이름으로 봤잖아요, 그죠? 외부용이다, 그죠? 그래 거기 보니까 예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들어가고 또 실제가 실제. 실제와 예정에 들어가고. 예. 또, 내부용이 뭐냐면은, 표준. 이게 내부용이 들어가죠. 그죠? 표준이고, 이거는 외부용일 때는, 요거는 우리가 표준 전부, 표준, 요거는 우리가 실제 되어 있는 게 전부, 실제, 표준. 직접 원가에서 여기 있고 부가 원가에 설치. 요거의 반대는 뭐라 할까? 실제 직접 실제에서 전부 직접 표준하고 이것도 실제가 되겠다 그죠? 실제 이거 같은 말 쓰이니까 뭐 이거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전부와 실제는 외부용이다 보시면 되고 직접 예정 표준 이런 거는 내부용이다. 그래 보세요. 내부용. 예, 요렇게.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변동원가계산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아, 이걸 보시면서, 아, 이거 그러면 요거는 내부용으로 어떤 의사 결정할 때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누가 사장이 이거 판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관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용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변동에 필요한. 그럼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이 전부와 변동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예. 예, 534쪽을 한번 보세요. 534쪽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다 이어서 기말 재고를 무시할 경우에 직접 원가 방법과 전부 원가 방법 중에서 이익이 어느 방법이 크냐 물었습니다. 요거 묻잖아요. 이익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물으면은 우리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정간접비 곱하기 생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고정간접비 보니까 250만 원이죠. 곱하기 생산량이 몇 개입니까? 만 개죠. 만 개 마이너스 9천 개. 만 분에서 10분의 1이다. 그죠? 하나 얼마? 예, 25만 원. 전부가 크니까, 예. 여기 크잖아. 생산량이. 그죠? 그러면 전부가 크다. 얼마? 25만 원. 하면 되죠. 그죠? 예. 4번 문제. 4번도 보세요. 1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 700단위를 팔았다. 자로 다음과 같다면, 단위당 제조원가 얼마고 단가 얼마고 물었네. 그죠? 일단은 우리가 예, 단가 제조원가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제조원가. 그럼 문제가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과 직접에서 요 전부와 직접에서 제조원가 한번 알아볼까요? 얼마씩 있는지. 전부의 제조원가 한번 보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까지 다 아마 15만원, 7만원, 4만원, 33만원 나오네. 그죠? 직접에서는 15만원, 7만원, 4만원, 25만원 나오네. 그죠? 그럼 요 단가 몇 개 만들었습니까? 1000단위 만들었네. 1000 만들었으니까 단가 얼마? 335. 얼마? 255. 그렇죠? 그럼 요건 묻잖아 지금. 330원과 250원. 정답 2번 되겠네요. 그죠? 5번, 이렇게 이론 문제 나오든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5번.
다른 조건이 같다면은 다음의 경우에 직접에 따라 계산된 이익이 전부에 따라 계산된 이익보다 크겠는가? 직접이 클 경우는 뭐가 클 경우다? 판매량이 크다 그랬잖아, 그죠? 판매량이 크다 이라 그죠? 예, 3번이 됩니다. 예. 6번도 한번 볼까요? 6번. 예. 전부와 직접의 영업이익을 계산하면은 뭐 돼? 크다 그냥 마찬가지 요 대응하면 되겠네. 6번도 고정가 안전비를 찾아보세요. 4만 원입니다. 곱하기 생생판 생산량 몇 개? 2만 개. 2만 개 마이너스 16,000 개. 그죠? 5분의 5, 8에서 8,000. 전부가 크다 8,000. 그죠? 1번 답입니다. 예, 7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8번 보겠습니다. 8번. 8번 한번 보세요. 900단위 생산하는데 단위당 변동비가 6,000원이고 고정비는 4,000원이다. 기초는 없다. 기말이 200개다. 전부 대신에 직접으로 한다면 기말 재고는 얼마나 변동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전부일 때와 직접일 때 비교하면 되잖아. 그죠? 자, 일단은 전부 한번 보세요. 전부를 보니까 900단위를 생산합니다. 변동비는 6,000원, 고정비 4,000원이다. 그러면 전부는 만 원이잖아. 더 해야 되니까 만 원. 900개 만 원이면 900개. 그죠? 만 원이니까 900만 원이네. 그죠? 아니네. 900개인데 요즘에 기말은 200개네. 그죠? 기말은 200개라고 그랬으니까 200개. 한 개당 만 원이니까. 요렇고 직접일 때는 예, 기말이 200개죠. 그죠? 200개인데 단가는 얼마죠? 예, 직접은 변동비 해야 되니까 얼마? 6,000원이잖아. 여기 얼마? 200만원이죠. 이건 얼마죠? 120만원이죠. 그죠? 그럼 요거 대신에 요걸 한다 그랬잖아. 요거 대신 요거 200만 원 요걸 하면 얼마? 80만 원 감소되죠. 80만 원 감소한다. 5번이 답이 됩니다. 그죠? 네. 9번.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재원품 재고 얼마고? 기말 물었습니다. 기말. 예, 기말. 그러면은 2만 개를 생산해서 만 원씩 팔았으니까 기말은 5천 개 남아 있네. 그죠? 5천 개 남았다. 지금 문제가 전부라 그랬습니다. 전부는 예, 전부는 다 돼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제조 단가 변동 제조 단가는 변동 단가는 60원이고 고정비는 금액이 다 나와 있네. 그죠? 그 단가로 환산해야 되겠죠. 그죠? 2만 개니까 15원 되잖아. 15원. 단가가 15원. 여기 왜 15원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15원. 다시 보세요. 변동 단가는 60원이잖아. 그죠? 고정, 연간 고정 간접비는 30만 원 그랬죠. 그죠? 2만 개 만들었으니까 한 개당 15원이잖아. 그 지금 현재 문제인 게 전부니까 다 돼야 되잖아. 요 전부는 더 해야 되고. 변동은 요것만 해야 되고. 그럼 75원 곱하니까. 5,975원 하면 375 나오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마지막 10번 문제. 천 개를 만들었는데, 한 개당 직접 재료비가 480원이고, 직접 노무비가 240원이고, 변동 간접비가 120원이고, 고정 간접비가 30만 원. 요거는 단가고 30만 원 나왔으니 이것도 곤치해야 되죠. 그죠? 이걸 우리가 하나는 금액 하나 단가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몇 개 만들었습니까? 천 개 만들었으니까 300원 되잖아. 이거 다 더하면은 전부고 요거만 변동이잖아. 직접. 그죠? 뭘 묻습니까? 흡수 원가는 같은 말입니다. 전부와 흡수는 같다.
알겠죠? 직접과 변동은 같은 말입니다. 지금 무능의 흡수를 요거 묻잖아. 이거 다 더하면 되겠네. 다 더하면 얼마죠? 1120원입니까? 1120원 맞죠? 그죠? 예, 1120원. 예. 1140원, 아이고, 학교 잘못했네. 1140원이네. 이거 더하면. 예, 그러네. 그죠? 1140원. 1번 답이 되겠네. 그죠? 11번. 변동원가 계산제도의 공장 건물에 관한 상업비는 하면은 기간원가. 기간원가를 하는 거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비용. 기간, 그 기간의 원가,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상, 이래서 우리가, 예, 그 뒷문제는 똑같은 문제고, 그 이제 전부와 직접이 끝났죠. 그죠? 전부 원가 계산과 직접 원가 계산.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관리회계에서, 예, 오늘 관리회계 우리가 현재 이제 전부와 직접까지, 그죠? 예, 다 했습니다. 변동원가 계산, 예, 관리에게서 오늘 했는 것이, 우리 기말 정부 구하는 거, 그죠? 기말 정부 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결합원가 배분, 그리고 고조점법, 그리고 표준원가 계산, 전부와 직접, 이런 관계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손익분기점 분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제 원가 관리에서는 마지막 파트 되겠네, 그죠? 다음 시간에 손익분기점 분석을 이제 하면은 이 교재 이제 회계원리 교재가 이제 다 이제 다음 시간 되면은 이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마무리 되고 나면은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